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귀인의 그 분을 만약에 귀인이라고 여긴다면 네. 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답을 하시면 돼요. 그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귀인인지 악인인지 구별하는 법이 있나요? 있어요. 어떤 법이 있을까요? 일단 악인을 구별하는 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일단 악인 먼저 그럼. 그래서 네. 악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식상해서 네.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나를 꺾어내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식상하긴 한데 요즘 시대에서는 티가 안 나요. 나를 꺾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이 사람이랑 만나고 막 그 분위기에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기분이 나쁜 거야. 네. 이제 그런 경우 악인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게 몇 번이 반복이 되면 이 사람은 어쨌든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 거거든요. 네. 반복이 된다는 거, 그런 기분이.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기분에서 이상하게 이 사람을 만나고 오면 에너지가 빠지는 것 같아. 네. 이상하게 힘이 드는 것 같아. 네. 라던가 네. 아니면 그때 당신은 괜찮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뭔가 화가 난다던가 네. 아니면 기분이 나빠. 그 당신은 괜찮았는데 네. 그런 경우 악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악인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 인간관계라는 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내가 무자르지 자를 수가 없거든요. 사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탁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친해진다기보단 친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깊게 알지 않는 거. 그럼 이번에는 좋은 인연, 귀인. 귀인은 이상하게 내가 포근함을 느끼는 사람은 귀인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이상하게 내가 편하고 네. 이상하게 내가 안정감을 느껴요. 네. 그리고 무슨 얘기든 다 해도 될 것 같고 네. 이런 사람은 귀인일 확률이 높아요. 사람들이 선생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일반인들한테 귀인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덕을 보는 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가 문서를 잘 본다든가 재물을 그거는 귀인 덕분이 아니라 본인의 운기에 그 문서운이 들어있었고 돈운이 있었기 때문일 확률이 더 높아요.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귀인의 그 분을 만약에 귀인이라고 여긴다면 네. 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답을 하시면 돼요. 그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인연, 귀인 이러면은 되게 포근하고 말이 없어도 되게 어색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네.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걸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걸 주는 게 좋아요. 그 사람한테 꼭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해서 누군가의 귀인이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넓어져 가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1대1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네. 이 사람한테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나도 이런 걸 받았으니 누군가한테 이런 걸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나도 귀인이 될 수 있거든.